내가 잘못 든 건가? 아, 탈출기를 뺐는데 분명히. 홀딩은 그거 아니에요? 그 우산을 홀딩하는 거. 아, 얘도 답 없는데, 씨. 방귀 뀐다. 와, 나 얘는 좀 잘하네. 아, 뭐야? 아, 뒤로 굴렀잖아. 아, 성질나. 아, 뒤로 굴렀잖아. 아! 아! 망했다, 이씨. 졌다. 하, 진무 존나 힘들다, 진짜. 주도권은 진무한테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보건데. 얘는 보고 두 개나 하잖아요. 아, 독을 못 묻혔어요. 근데 이거 들어질 수밖에 없는데, 제가, 이거 뭐, 뭐 다 걸려요? 뭐, 추명, 4번, 뭐, 낙인은 안 되고, 어차피. 뭐, 그 밥, 뭐 다 되나? 그림자에? 왜 이러지? 아, 이지랄 수 없어, 캐릭터를. 와우, 멋있는데? 너, 씨, 나 때릴라 했지? 일로 와. 방학기 안 쓰는데요? 몰라, 그냥 때려. 생각하지 마. 맞고 생각해. 일단 맞고. 나의 오독 패턴. 처음 맞고 시작한다. 어? 먼저 때릴 생각부터 해. 때려서 내가 맞으면 그때 생각을 해. 생각하지 마. 아, 그 밥으로요? 아, 나 피했구나. 아, 몰라. 그림자 밟기. 아니, 씨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어? 저걸 왜 썼지? 와, 타이밍 딱 쟀어? 와, 쫀다, 이 사람. 타이밍 그걸 잰 거야? 와, 딱 끝나자마자 그게 들어오네? 타이밍이? 와, 그, 딱 끝나자마자 들어왔어, 그게? 뭐야, 이거? 와, 진짜 쩐다. 이 사람 잘하는데요? 와, 그, 아니, 그 밥, 그, 쿨, 운인가? 그 지속 시간? 아니, 그거, 딱 끝나자마자, 들어오네? 와, 운인가? 아니, 존나 잘해가지고, 그거 깜짝 놀랐어요. 이거, 지속 시간. 발동하고 나서 15초 동안 지속되거든요. 그 쿨 다 센 다음에 들어온 건가? 와, 존나 잘하네. 나 깜짝 놀랐어. 이거 일 다 세면서. 사기인 줄? 데스크 밑줄 남자님 추천 감사합니다. 어어, 잘못했습니다, 형님.
망했다. 광포. 와, 잘하는 사람 잘하네. 없지? 없을 거야. 아니, 뭐 또 있어, 이거? 아니, 뭐. 뭐가 이렇게 많아, 이거. 어? 와! 어우! 뭐가 이렇게 많아, 이거. 그건 경로 때 빠져야 돼요? 아, 경로 때 그 탈을 빼야 돼요? 하, 뭐 알려주면서야 뭐 알지, 뭐. 경로 때 써야 되구나. 뭐야, 이 사람? 문인가? 아니, 그냥 너무 쉽게 이겼는데? 타이밍이 딱딱 맞았어요. 내 스킬 쿨마다 딱 떨어졌어. 운인가? 내가? 저분이 못한 건가? 원래 당문 존나 힘든데? 어디 계속 노답이더라고요. 당문 잘하면. 이거 뭐야, 얘는 또? 아니 무슨 씨. 아, 무은검 있었다 씨. 아, 맞아, 무은검 있으면 스케쳐도 안 되지. 아, 괜히 갈겠다. 와. 나 아. 와, 씨, 처음에 망했어. 처음에 망했어요. 처음에 망했죠. 아, 무은검인 거 알죠. 근데 맞으면서 무은검 날아와가지고 처음에 망해가지고. 하... 태벽은 내력 말리면 된다는데 도망치라는 거 봐. 구르기 하잖아. 그래, 원래 당문 이렇게 패고 시작해. 와! 아, 이거 졌는데, 이건? 솔직히 말하면? 와! 와! 참 잘못 싸웠어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저렇게 거리 벌리면 답이 없어. 그러니까 뭔 거리냐면 내가 당문한테 붙는 건 가능한데 진짜 무서운 당문들이 뭐냐, 모든 느낌에서 그 인형이랑 본체랑 그 거리감 조절, 그런 당문들이 제일 어렵더만. 딱 탈출했으면 존나 멀어져요. 쭉 날아가. 와, 너무 힘들어. 와, 쩌는데? 아니, 타이밍 알고 있었나? 와, 아니 무슨 가지고 노는데 나를? 제발! 아우! 아, 진짜 물몸이야, 너무 진짜.
아, 물몸이야, 너무 물몸이야. 그나마 경험 좀 쉬운 것 같고 하나도 없어 쉬운 게 태백 거지 새끼 신님 무적 태백 모은 거 천양 깃발 천양은 이제 그 벽이랑 짤짤 우산 그리고 당문은 인형이랑 거리감 그리고 진문은 내가 본래 못 잡고 진문 좀 내가 못 잡은 것도 있고 신도는 매 두 개 매 빼야 되고 매 안 빼면 존나 힘들어지고 무슨 시험 뭐 근데 오독은 뭐만 빼면 되는 줄 알아요? 오독은 그 발만 빼면 됨 이거 이것만 족 같은 거야 이거 눈에 존나 잘 들어와 오독 그 발 아 나 그래서 너무 싫어 전해요 저 보이세요 지금? 개 발리고 있는 거. 오케이스. 정말 어려워. 진짜 존나 어려운 것 같아. 하, 아직도 캐검이냐? 언제 가면 더 높아지려나? 아, 큰일 났다. 침무다. 아 잠깐만 눈이 아파서 지금 날 센 거라서 그 밥이요? 공중에 점프해요 얘가 아, 공중에 무시해 점프 아 진짜 바로 이걸 쓰냐 아 뭐야 이거? 아이씨. 아. 피부에 껴야 돼요. 표행할 때. 강호 표행할 때 무조건. 안전 표행은 모르겠고 강호는 무조건 피부에 껴야 돼. 아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어 뭐야 뭐가 막 뜨는데 1-1평이요? 1-1평은 비비일걸요? 1-1평 그거 약탈도 안되는데 1은 비비일 것 같은데 제 유저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어디야? 이 사람 반격급 붙었으나? 오케이
슈퍼 탱 하고 싶다. 또 존나 짱짱한 탱킹력을 하고 싶다. 거의 샤코 같은 캐릭터로 탱커 간다는 느낌인데. 나 시즌 2 때 그렇게 템 많이 가봤는데. 아, 얘 싫은데 얘도. 불러. 와! 으이씨. 했는데 한 끗으로 돼 진짜. 매 날리는 거 보소. 어, 뭐야, 이게 맞아? 와, 뭐야? 아니, 무슨, 여기서 한 대 맞고,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거야, 바로 피가? 와, 무슨. 아니, 무슨, 한 대 딱 맞고, 그 다음에 원컵 나는데? 두 대 맞으니까 뒤지는데? 와, 왜 이렇게 쎄? 와, 데미지 보소. 아니 난 안 죽을 줄 알았어요. 안 죽을 줄 알고 그 다음 이제 기회 복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툭 치니까 죽네? 와, 템 좋은가 봐. 템 좋은 건 아닌데? 와우, 힙사이클이다. 아니 무슨 매가 두 개나 있어 이거? 어? 와, 진짜. 차단해야겠다. CB 가는 것 같아. 어? 와, 나갔어. 차단하라니까. 또 만나면 차단하면 돼. 순보로 달라붙는 거야? 순보는 못 달라붙죠? 순보는 달라붙는 스킬 아닌데? 그럼 사는 거예요, 순보는. 달라붙는 거 아니야. 계속 살라 그런 거지. 와, 뭘 렉 걸려? 와, 뭐야? 뭐 복잡해, 씨. 와. 아, 너무 복잡해, 씨. 뭐야, 뭐가 휙 지나가는데? 아, 4번. 그, 정광석화인가? 정광석화, 4번. 이거, 이거. 왜 유저 찾아도 없다 하지?
개명차 쓰고 온 건가? 아, 뭐 정신없어, 씨. 아, 무슨, 뭐 하다가 뭐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어. 순식간에 뭐가. 이것이. 오오 오오 노 와 뭐야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. 케이스. 어, 위험했다. 이 사람 왜 우산 안 썼지? 우산을 왜 안 쓴 거지? 탈출기 기다린 거다가 우산 썼나? 우산 안 쓴 거 같은데. 내 탈출기 기다린 거야? 왜 우산 안 썼지? 여차량 순으로 보소. 우산을 왜 안 쓴 거지? 우산 써서 할 만했는데. 진도다. 진도도 무섭다. 와, 뭐야 이거 데미지 하는 거 이거? 와, 데미지 뭐예요? 이거 한 대 맞았는데 무슨 피가 왜 이렇게 많이 가? 와, 아니, 아무도 아니고, 그냥 이거 딱 한 대 딱 척 맞는데, 한 피 이하 빠지네? 한 이, 피가 이 정도 있었는데, 한 8,000 달았나? 7, 8,000? 와, 데미지 왜 이래, 이거. 아니, 무슨 룰 찍었는데, 뭐 데미지 7, 8,000 달어. 아니, 완전 유리하던 거, 데미지, 이거 한 대 맞고 내가 바로 역전패 당하네. 오동 그런 거 없어? 아니 무슨 뭐야 그게 갑자기. 뭐야? 나 안 움직여. 이건 템빨로 이겼다 내가. 근데 이거 미시던데. 어 진짜 템빨로 이겼다 이건 내가. 아니 내가 왜 템빨로 이겼냐면 딱 알아요. 톡 쳐보면 피가 빡 짜는 사람. 와 근데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. 이템으로 이검 달잖아. 와 좋대. 이템으로 이검 달면 쪼는 건데. 아니 명중도 엄청 낮잖아. 좋대요. 저걸 어떻게 이거문 달았지? 템이 좋았으면 진짜 졌을 거예요. 템 좋았으면. 템 좋았으면 진짜 졌을 텐데. 와, 템이 너무 안 좋으셔서. 템 차이로 이긴 거야, 방금. 방금 같은 게임이 이제 템 차이로 이긴 거지. 방금 같은 게임이. 아, 이거 구르기로 막. 어 뭐야 이거? 어 왜이래 이거? 오케이 매피했고. 오케이 매피했어. 뭐야 나 뭐 따라가는데 지금? 어디 따라가는 거야? 매 따라가는 거야? 아니 저절로 움직였어.
끝나고 나서 봐봐. 뭐야? 뭐 해킹 당하는 거야? 이거 왜 이래 이거? 뭐야? 아니? 이 사람 누구예요? 일본파 외국사? VT3TV님 추천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 해킹 당하고 있는 거야 나? 입판하고 또 이상하면 제재할게요. 어, 왜 이래 이거? 아니 이 사람은 계속 도는데? 풀렸나? 아니 방금 전에 뭐가 바다닥 움직였어요 막. 아, 나 아까 이 사람한테 개발렸는데. 땡구 이 사람한테. 진짜 싫다. 와, 씨. 아, 이걸 어떻게 거리를 좁히지? 샌드백이야, 샌드백. 와, 저 피를. 아, 은신만 썼어도. 하, 존나 쎄, 당문. 난 탱커 할 거야. 난 탱오더 갈 거야. 그거 봐, 나중에 템 올려가지고. 어? 향천 나우결 탱오도. 탱오도 갈 거. 점수요? 조금 올렸어요. 조금. 아, 당근 너무 싫어. 아니, 오독이 물몸이라서 한 번 딱 삐끗하면 그냥 길쳐맞아 죽어요, 바로. 아, 반첩한도 뭐 시식이 하나 맞았는데 뭐 공중으로 점프하는 거. 아, 진짜 너무 싫다. 뭐 매크로야? 뭐야 이거? 세 달 나올 텐데. 어? 풀렸어 이게? 오케이, 세 달 나올 줄 알았다. 와, 이걸 맞췄어? 와, 은신을 맞췄네. 와, 대박이다. 그 은신을 맞췄어. 저 공력 108인가? 공력 108이요. 와, 그 은신만 안, 그 은신만 안 맞으면 내가 이겼는데 그 은신이 딱 맞았어. 감 좋은 사람들은 잘 때리더라. 그 은신 써도 감으로. 방금 감으로 때렸잖아요. 내가 오른쪽이랑 왼쪽이 길이 있었는데 내가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 딱 때렸잖아 얘가. 아, 땡국 씨 좆됐다.
오우. 어려워요. 그냥 막 합니다. 로이님 추천 감사합니다. 뭐 안 해봤으니까. 못하긴 하죠 제가. 아니 붙었어요. 4번 쿨이라 6번을 붙은 거예요. 4번이 쿨했잖아요. 2번하고 6번 붙은 거예요. 김소희님 추천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비난적으로 봐요? 어? 방금 6번을 붙었잖아 제가. 와 이거 못 풀려나 이거? 어? 와 끝나지 않았어? 와 나 씨. 아 독 걸린 줄 알고 또 끝난 건 줄 알았는데. 어 뭐야 여기 있으면 맞아? 아 씨. 아 저 죽었다 씨. 너무 어렵다. 진무 스킬은 방역기 하나. 근데 나 방역기 하나를 그걸 끝에 머리에 딱 때리려고 하다가 잘못 때렸어. 방역기 하나 있고 그림자는 못 받고 그림자 쓸 저 사람 안 쓸 안 써도 됐으니까 그림자 때 내가 한번 실수하고 아 그림자 한테 방역기 때 한번 실수하고 방역기 딱 끝나고 때리려 했거든요. 2번, 딱 4번 쓰면서 Q 누르고 그 다음에 순보하면서 빠지면서 그렇게 하려 했는데 오독대 오독대 너무 싫은데요. 아 렉걸리 아 뭐야 아 유치를 못 봤어. 나 졌다 이거. 감을 피해본다. 아 뭐야 감이 아니잖아 이거. 아이씨. 아 오독도 오독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 밥을 먼저 싸야 될까? 아니면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될까? 방금은 상대가 먼저 공격이 들어왔거든요. 그럼 그 밥을 썼어야 됐나? 근데 상대가 공격을 안 들어오면 내가 막히는 건데. 아 이거 심리가 너무 쩌는 것 같아요. 상대가 스킬 들어오면 내가 그 밥 쓰면 이득이야. 근데 아, 상대가 안 들어오면 내가 그 밥 쓰면 손해야. 그런다고 먼저 들어갔는데 순보 쓰면 또 내가 손해고. 그러면 내가 뭐 내가 먼저 순보를 쓰긴 아까워. 이게 너무 쿨이 너무 길어서. 그러면은 그냥 6번 낙인을 찍을 수 있나? 아, 별의별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. 아, 순보 먼저 하는 게 이득이에요? 이거요? 근데 쿨이 길잖아, 이거는. 아, 뭐야. 처음 들어와, 이거. 아, 망했다, 씨. 어, 뭐야? 존나 빨로. 와. 와 존나 빨로 손모부터 했었어야 했나? 정광숙하네. 하... 아 진짜 너무 어렵다.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한 거짓말 안 치고 다섯 배는 쉬운 것 같아요. 다섯 배? 다이아 이 정도면? 다섯 배 정도?
이거 너무 어려워. 아, 너무 어려워 이건 진짜. 아씨. 아니 무슨 씨 그만 날려 장풍. 아니 뭐야 이거? 어 뭐 이상한데 나 화면? 화면이 뭐 잠깐 이상한 데로 갔어. 돌아갔어.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롤을 하면 다일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나름 그래도 이게 안 믿을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준우승도 했거든요. 저 롤 엄청 잘했어요. 보시면 준수 했습니다. 프로게이머 섭외까지 왔는데 마지막 밀렸어요. 내말 광팬 상표님 추천 감사합니다. 제가 좀 이런 게임은 못해요. 그러니까 무슨 게임 못하냐면 좀 한 화면에서 하는 게임은 잘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? 좀 3D 게임 같은 거 잘 못해요. 저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정말 못해요. 오독이요? 잘하면 좋고 못하면 쓰레기. 보통이 없음. 그게 오독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잘하면 진짜 좋고 못하면 너무 쓰레기. 보통이 없어 진짜. 제가 느끼기에 아마 나는 지금 못하는 측에 속한다고 생각해요.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와 존나 잘하던데. 잘하는 사람들은 딱 느낌이 그래요. 오독이 잘하면은 정말 좋고 못하면 정말 쓰레기야. 중간에 없어. 다른 캐릭터들은 뭐 못함, 중간, 상위 이게 있는데 오독은 못함 그냥 상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솔직한 담백한 말로 캐릭터가 너무 그 수비력이 전혀 없어요. 개방 오독 둘만 보면요. 둘이 싸우면 오독이 유리한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거 씨우 뭐 둘이 싸우면 오독이 아니 개방이 더 아니 오독이 더 유리해요. 근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. 너 그렇게 막가기 어때? 그렇게 만들잖아. 아니요, 근데 외국 섭도 오독이 힘들어 하는 게 태백, 그리고 천양, 당문. 오독이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. 해외 섭 보면. 태백은 무궁금 있고 천왕은 벽 잘 치면 힘들고 당무는 거리 잘 벌린 사람. 진무는 그림자 빼고 들어가야 돼요. 안 빼면 답이 없어요. 태백도 무궁금이 존나 빡치고 저 4개가 너무 빡치고 그 다음에 신이랑 할 때는 이거 요것만 잘 쓰면 되고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만 모르겠어요. 아 그거요? 오독 존나 물먹네 진짜. 아 이거밖에 없어 회피가. 미친놈이 뭐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이걸로. 아니 회피기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. 회피기가 아 잘못됐다. 감사합니다.
어 뭐야? 아니 어떻게 알고 해? 와 타이밍 봐봐. 와씨. 와 방금 타이밍 보소. 아, 족같다 진짜. 아니 무슨 오도고 뭐 이렇게 스키커 빼고 뺄 때까지 기다려야 돼? 어? 이렇게 딱 보면서? 빠졌나? 들어가야 되나? 기다릴까? 근데 쟤들을 칠 때는 이것만 없으면 돼. 그 반마 그것만 없으면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독 입장에서 이게 유일한 스킬인데 이거 빠지면 진짜 답이 없어. 이게 회 이게 약간 회픽이, 그러니까 완벽한 회픽은 아닌데. 뒤지 마죠. 뭐야? 갑자기 멈췄는데? 뭐예요? 오 이겼어. 아니 왜 갑자기 멈췄지 내가? 둘 다 뭘 렉걸린 건가? 둘 다 렉걸린 건가? 아니 갑자기 둘 다 아 둘 다 한 1초 정도 멈췄어. 왜 멈췄지? 렉 걸린 것 같은데? 아, 둘 다 1초 정도 멈췄어요. 둘 다 스턴 안 걸렸는데. 상대방도 멈추고 나도 멈췄어. 방금 봤잖아요 화면. 멈춘 거. 왜 멈췄지? 유저요? 엄청 많죠. 엄청 많아. 와 화면 멈췄어. 왜 멈췄지? 아 거지 같은 이거. 형님! 이거 한 번만 걸려주십시오. 뭐야 이거? 와! 무슨! 무슨 몇 대 맞지도 않았는데! 와, 그 공중 한 바닥으로 툭툭툭 때리는 게 죽은 거야? 하... 에어본 한 번밖에 안 떴는데요? 아니, 무슨 가면서 씨발 다쳐맞았고. 아니 무슨 아 진짜 소나 사기잖아요 템 좋으면. 아 소소소소 때리니까 뒤지네. CC 딱 하나 걸렸잖아요. 인형한테도 걸린 것도 아니 아무것도 안 걸렸어. 그 뭐 터지면서 공중 딱 뜨는 거 있거든요. 뭐 터지면서 그거 딱 한 대 맞았는데. 와 그리고 막 소소소 때리는데 죽어버네. 아 씨 뭐야 이거 게임이. 템 빨라진 건가? 템이 너무 좋아서. 아니 그 장문이 하면 가끔 이런 느낌 들어요. 내가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그냥 이거 때려 맞으면 죽어요. 진짜 장문 템 좋은 사람들 보면 막 템 좋은 사람들 보면 막 명중 190대던데 미쳤어. 데미지 막 2400 막 이러고. 아 화면 아 렉 걸려. 아 뭐야 또 렉 걸렸어. 나 어독전은 진짜 심리전 못한다. 맨날 먼저 맞고 시작하네. 그 밥을 먼저 써야 되나? 맨날 먼저 맞고 시작하네. 너무 힘들다.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돼.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읽고 해야 돼. 와, 빠루님입니다. 아씨. 아, 졌다. 빠루님 센데. 아, 뭐야. 아, 뭐야. 왜 이래, 이거? 아니, 뭐, 저절로 움직여. 뭐예요, 이거? 아, 뭐야. 아, 버그. 아, 저절로 움직였어.
뭐지 이거? 나 맞으러 갔어, 씨. 아, 망했다. 그것만 맞으러 안 갔으면 내가 됐는데. 아! 아, 무조건 나 때릴 생각만 했다. 어떻게 해야 되냐, 이거, 진짜. 너무 힘들다. 내가 뭐가 문제인 거지? 무조건 때려가서? 근데 때리러 가면 또 때리러 간다고 문제고, 안 때리면 또 쳐맞고 문제고. 힘들어. 너무 어려워, 너무 어려워.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, 옆에서. 근데 뭐랄까 신도는 제가 느끼기엔 여덟 문파 중에서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. 뭐랄까? 제가 볼 땐 제일 정직해요, 얘가. 그러니까 딱 스킬 쓰는 거나 뭐 보면 뭐라 해야 되지, 이게 느낌이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이는 무대포고, 뭐 개방은 약간 반격기 있고, 진무랑 오동은 얍삽하고, 천양이랑 당무는 뭐 원딜이고 그런 느낌인데, 뭐 신도는 뭔가 좀 정직해요. 그리고 딜도 세고 잘 맞고 뭐 잘 버티고 정직해가 막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. 정직해 캐릭터가. 뭐랄까 정말 정직해요. 아니 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처음부터 와 벌써 됐어 이거? 광팔이? 뭐야 이거? 아니 근데 광팔 안 되는데 뭐야 이거? 망했다 이제. 답 없다 이제. 이걸 어떡하지? 아니 무슨 광폭발 말고도 또 버티는 게 있나? 아 이 스킬쿨 한번 돌리면 나 답 없는데. 피차이가 나서. 피차이 나가지고. 이걸 이기면 진짜 지존이지 내가.
아! 찍었는데 이거 내려찍기로. 와!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반격이 많아? 아니 뭐 바로 일어나 미친놈이. 아 신이 진짜 광폭할 때는 보이는데 아니 무슨 스키콜을 왜 이렇게 잘 돌아가 이거. 아 나도 이런 거 좀 줬으면 좋겠다. 스킬 같은 거 방패 같은 거 너무 부러워. 아니 오독은 이게 다 맞잖아 이렇게. 그러면은 진짜 뒤질 때까지 이렇게 막 존나 참았거든요. 이거 없으면 오독은 진짜 뒤질 때까지 이거 존나 참아지고 막 이거 없으면 막 이렇게. 어? 진짜 이거 때리면 뒤진다고. 근데 뭐라 해야 되지? 아 다른 캐릭터 좀 맞으면 뭐 버티는 게 있어요. 아니 씨 뭐야 이건 또. 아 뭐야 안 움직여. 제발 빠질게. 아 아깝다. 와 뭐야 이거. 오! 어! 어 몰라 씨 와 너무 복잡해. 뭐가 와리와리 지나갔어 씨. 아 너무 복잡해. 와 나 진짜 여기 피땀을 나서는데 순이 4천이야? 진짜 존나 못하게 못한 것 같아 내가. 아 너무 어려운 게임. 비문은 여기까지 하고 새벽 6시부터 비문 계속했어요. 그래도 한 개가 몰렸어 또.